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반주 완성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반주 완성 2권 12번째 시간인데요. 내 동생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봅니다. 코드부터 익혀볼 텐데요. 네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네 개의 코드만 익히면 되는데요. 먼저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요.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도를 5번으로 치고 파를 2번, 라를 1번, 도파라가 F 코드입니다. F 도부터 먼저 치고 파, 골라 같이 칩니다. 4분의 4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한마디 F코드 한 개가 나오면 네번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C코드는 도하고 3번으로 미, 1번으로 솔, 도미솔 코드입니다. 도부터 먼저 치고 미솔. 그 다음에 B플랫 코드 C에 내림표, 검정건반 치고 레 치고 1번으로 파, 레, C 내림표, 레, 파가 B플랫입니다. 5번, C부터 먼저 치고 레, 파. 그 다음에 G코드가 나왔습니다. G코드는 C 제자리 하얀 건반 칩니다. C, 그 다음에 레, 솔. 이게 G코드입니다. C부터 먼저 치고 레, 솔. 네 개의 코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습해 봅니다. F, C, B플랫, G. 왼손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른손하고 같이 해봅니다. 오른손 가운데 도 자리 1번 칩니다. 도. 라를 5번으로 치고 3번으로 파. 그 다음에 우에 도를 5번으로 도, 시, 도, 라, 를. 자, 두 마디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도, 라, 파, 둘, 도, 시, 도, 라, 를. 자, 두 번째 마디에 9점 리듬이 나와요. 딴, 따단, 여기. 딴, 따단, 딴. 9점 리듬 조심해서 두 마디 연습합니다. 리듬이 잘 어려우신 분들은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 곱슬머리. 자, 오른손 연습이 잘 되시면 왼손 칩니다. 왼손 F가 나왔죠? 도하고 파라. 또 F 도하고 파라. 마디까지는 F만 나왔습니다. 양손 쳐봅니다. 같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마디 잘 알릴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들어갑니다. 2번 손가락으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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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둘, 셋, 넷. 9점 리듬이 두번 연속 나오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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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거기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개구쟁이 내 동생 둘, 셋, 넷. 자, 오른손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리듬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노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 C 코드죠? 미솔. 마지막은 도하고 파라.
자, 양손 칩니다. 솔 치면서 C 코드. 그 다음에 라 치면서 F. 자, 잘 되시면 연결해 봅니다. 셋째, 넷째 마디도 잘될 때까지 연습이 되시면은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봅니다. 이 부분이 넷째 마디까지가 반복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뒤에 가서는 쉽습니다. 넷째 마디까지 잘 되시면 다섯 번째 마디 들어갑니다. 도, 라, 파, 둘, 도, 시, 도, 라, 둘. 자, 다섯, 여섯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을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다음 일곱 번째 마디. 2번으로 솔 칩니다. 솔, 솔, 솔. 그 다음에 C를 치야 되는데, 검정건반 C를 칩니다. 왜냐하면,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 내림표가 있는데, C자리에 내림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정건반 칩니다. 그 다음에, 라,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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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파. 둘, 쉬고. 연습해보세요. 검정건반 치는 거. 왼손은요, C코드 도하고 밑솔, F 도하고 파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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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파. 양손 칩니다. 솔 치면서 도미솔, 파 치면서 F. 연결합니다.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도 연습을 정지 버튼 누르고 이렇게 잘 되시면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8번째 마디까지 마쳤는데요. 처음부터 8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 보세요. 깨치는 피아노 반주 완성은 체르니 100번의 중반 정도 수준입니다. 반주 완성 1, 2, 3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권은 체르니 100번 초반, 체르니 100번의 1번부터 한 15번까지, 20번까지가 1권 칠 동안 치고요. 20번 이후부터는 이제 반주 2권 들어가시면 됩니다. 체르니 칠때 보통 이제 부교재가 있습니다. 동요도 같이 치고 반주도 같이 치고 이렇게 두 번을 같이 치면 너무 좋습니다. 체르니, 동요, 반주 이렇게 세 번을 치는 거죠. 그렇게 같이 공부하면은 테크닉 향상은 체르니로 이제 테크닉을 향상시키고 실전곡은 반주나 동요로 실전곡을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기량이 늡니다. 그래서 아래 카페에다가 체르니부터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동요 반주 1, 2, 3이라든지
체르니 30번 치면 재즈도 이제 칩니다. 그래서 재즈도 강의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복음성가라든지 찬송가 쉽게 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쉽게 가르치고 있고요. 악보도 이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보시면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